소매 걷는 법첫 번째, 클래식 롤. 부드러운 소재의 셔츠나 청남방에 어울리는 클래식 롤업. 팔꿈치 아래까지만 걷어올리면 부드러운 느낌을, 팔꿈치 위로 걷어올리면 활동적인 느낌을 연출해줘요. 먼저 소매 단추를 풀어줄게요. 그 다음 소매 뿌리의 높이만큼 두 번 또는 세번 걷어올려주세요. 마지막으로 풍단추를 다시 채워주면 조금 더 단정한 연출을 할수 있어요. 소매 걷는 법두 번째, 마스터 롤. 패턴이 있거나 깔끔하고 핏한 셔츠에 어울리는 마스터 롤업. 소매단이 살짝 보여 패셔너블한 느낌을 연출해주는데요. 뿐만 아니라 단단하게 고정되어 잘 흘러내리지 않는 롤업이에요. 먼저 소매 단추를 풀어줄게요. 그 다음 소매 뿌리의 2배 정도의 높이로 걷어 올려줍니다. 그리고 접힌 면의 반을 한번더 걷어주고 소매단을 살짝 빼주며 스타일링 해주세요. 소매 걷는 법세 번째, 밴드 롤업. 실크한 재질의 셔츠나 부드러운 자켓에 적합한 밴드 롤업. 소매를 걷어 올리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주름을 연출해주고 재질과 체형에 상관없이 고무줄로 고정시켜 흘러내리지 않아 좋아요. 채운 채로 두거나 단추를 풀어 한 번만 걷어 올려주세요. 고무줄을 손목 또는 팔꿈치 위쪽에 위치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밴드가 안 보이도록 소매를 걷어주거나 팔뚝 부분을 잡아당겨 자연스러운 주름을 연출해주세요.